오늘은 스파게티, 네. 토마토 스파게티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이렇게 잡아서 이게 1인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니까 2인분. 자, 스파게티 면을 익혔습니다. 물 팔팔 끓이는 후. 요거하고 색깔이 틀린데, 이건 좀 경과가 된 건데, 뭐 어때요? 뭐, 팍팍 끓여갖고, 넣겠습니다. 자, 이 스파게티는 끊어서 끊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뻥 소리가 나야지 정상이죠. 냄새라든지 잠시 소주 한 잔을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소주 한 잔을 넣고 끓이겠습니다. 밥 팔 때도 소주 두 잔을 밥솥에서 넣고 밥을 하면 더 맛있다고 하고 영양가가 있다고 합니다. 남은 소주. 자, 면이 다 끓었습니다. 스파게티 면이. 카놀라유를 뿌리고 또 마늘. 소주를 넣어갖고 끓였더니 놀라운 현상. 면이 더 부드럽더라고. 좋은 것 같네요. 자,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자, 면 삶아서 네. 차가운 물에 숟가락 좀 넣어주죠. 많이 먹어야지. 마늘장이 좋습니다. 다음엔 그냥 볶아줬어요. 이렇게 볶아줬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주얼이 완성이 됐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시라즈와 레드와인하고
스파게티. 원래 시라즈는 레드 와인이지만 생선 요리에 어울리는 와인이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